조공예 1925에서 1997 국가무형문화재 제51호 남도들로래 창분야 기능보유장 기층 민중의 삶이 묻어나는 소박하고 수수하면서도 전혀 위축됨이 없는 꿋꿋한 소리로 남도들로래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호남지방 민요에 두루능했다. 1925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창녕이다. 1942년 간이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스승 없이 아버지 조정옥 슬하에서 자연스레 창을 익히기 시작한 이후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면서 남도들로래를 계승, 보급하는 데 힘쓴 국악입니다. 1974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1호 남도들로래 창분야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뒤 KBS 남도명창대회 우수상, 전국명창대회 우수상, 제8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최우수상 등을 받았다. 남도들로래는 호남지방의 농유로 모를 찔 때 부르는 못드는 소리로 시작해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소리, 김을 멜 때 부르는 절로 소리를 거쳐 농부들이 마을로 돌아올 때 부르는 길꼬냉이로로 끝난다. 조공예는 기층 민중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소박하고 수수하면서도 전혀 위축됨이 없는 꿋꿋한 소리로 이 남도들로래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강강술래 진도 상여소리 진도 아리랑 진도 다시래기 등 호남지방 민요에 두루능해 뿌리 깊은 나무 조선소리 선집식 조공예의 대지 창진도들로래 등의 음반을 남기기도 하였다. 1997년 죽은 뒤에는 외동딸 박동매가 남도들로래 조교로 대를 잇고 있다.